차라리 확성기 들고 떠들지 왜. 돼지 내장이나 팔던 술 주정뱅이 딸이라고. 걸핏하면 차자식이나 두들겨 패던 알코올 중독자 딸이라고. 쪽팔리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마누라 내팽겨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남편을 둔 내가 아비복까지 없다는 사실을 자랑삼을 필요는 없겠죠. 뭐라고? 조금 전에 당신이 날 에스코트해서 나왔더라면 쪽이 덜 팔렸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입방아 찌어들 사람들이 호기심에 당신이 불을 지펴버린 거죠. 그래서 내 잘못이라 이거야?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내 아버지를 쪽팔려 하니까. 당신들 입맛에 맞게 연극해왔어요. 은행장이 아버지라고 연극할 때 맞는 척 그런 척 손발 척척 당신도 연기를 해왔으면 들켰을 때도 손발 척척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도왔어야죠. 화풀이야 단둘이 있을 때도 늦지 않잖아요. 그 여자 뭐야? 뭔데 당신 과거를 알아? 고등학교 동기예요. 동기? 같은 고향 출신 아니야? 그런 여자를 옆에 두고 설쳐? 터질 줄 몰라서 집단 서명이 뭐니 그 사단을 만든 거냐고. 그렇게 터뜨릴 줄 몰랐어요. 뭘 몰라 뭘?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그 정도를 예상 못해? 예서 당선떡 쏘자는 것도 그 여자 소설 못 쓰게 하려고 술 쓴 거잖아. 아유 진짜 쪽팔려서 정말. 아유. 야, 광미양인 거 뻔히 아는데 얼마나 우스웠겠냐? 황치영이 그 자식이 내가 얼마나 가짜놨겠냐고? 목소리 낮춰요. 예서 올 시간 다 됐어요. 애들 알까 봐 겁나? 겁나면 애저녁의 시작을 말았어야지! 그래서 기어이 애들한테까지 알려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환불이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예서야. 예서야, 문 좀 열어봐. 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호주 가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야? 내 생일 때마다 선물 보내주셨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럼 가짜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랑 예빈이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날 위해서야? 핑계 대지 마. 엄만 정말 지긋지긋한 부모 밑에서 컸어. 기집애가 무슨 공부냐고 걸핏하면 책을 찢어버리는 할머니에 엄마가 알바한 돈까지 탈탈 털어서 술값으로 탕진하는 할아버지에 그런데도 엄만 악착같이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어.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건 엄마 한 사람 부족해. 그런 부모를 둔 엄마의 흠이 너희들 흠이 될까 봐 그랬어. 엄마 아빠 유전자가 탁월해서 난 잘할 수밖에 없다며. 탁월한 유전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더니. 엄마 유전자가 겨우 그런 거였어? 뭐라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 파렴치한 술주정이 피가 흐르는 거잖아. 극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네 자존심에 흠집 하나 없게 키웠잖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넌 여전히 강예서고 엄만 여전히 한서진이야. 가방 똑바로 놔. 어서!